나누리와 함께하는 AI 상담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지원 원장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수술 꼭 해야 할까요? 아, 네.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가지고 계시군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네, 사실 허리 디스크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몇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즉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심한 통증이 있는지 통증 정도를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통증과 동반된 마비입니다. 다리 쪽이나 이런 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 대소변 장애를 온다든지 이런 심각한 마비가 있다면 꼭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다른 치료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나요? 사실 디스크에는 큰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증이 처음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히 그냥 누워서 쉬는 안정 가료만 가지고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간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런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서 이제 디스크 치료를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주사 치료나 이 통증에 대한 치료를 보통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게 되는데 이 주사 치료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근육에 대한 약물 치료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주사 치료 방법이 있겠고 그래도 통증이 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우리가 이제 디스크 주변의 약물을 치료하는 시술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수술은 절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그의 절개가 크든 작든 수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술은 우리가 절개를 하지 않고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시술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막외 신경성형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로 들어가게 됐죠.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비수술과 수술의 경계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아주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을 디스크 쪽에 삽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디스크를 제거한다든지 신경 주변을 넓혀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한 수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골든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현미경 수술이 있습니다. 현미경 수술은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회복도 빠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제 디스크가 해결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디스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뼈가 이제 망가진 그런 환자분들까지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척추 유합술입니다. 이 척추 유합술은 문제가 되고 있는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부위에다가 인공뼈를 넣어서 기둥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척추 유합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크 수술을 옛날에 했는데 뭐 재발이 자꾸 된다든지 뼈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허리를 제대로 우리가 설 수 없다든지 제일 심한 디스크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은 참다 수술하시게 되면 나중에 경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절대로 척추 질환은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질환의 통증은 신경과 관련이 있거든요. 눌리기 시작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뭐 견디다가 뭐 나중에는 진짜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은 수술을 해서 이 신경을 구출해 내야 신경이 다시 돌아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몇 년 정도 뭐 묵혀가지고 오셨는데 수술을 했어요. 아, 근데 일정 부분 그런 증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꼭 참다 하시는 게 아니고 증상이 심해져서 치료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시는 것이 좋다. 허리 디스크 치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저희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면 단계에 맞춘
여러 가지 좋은 치료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열심히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